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해상황 장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는요, 지금의 완도 청해 출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골풍 귀족은 아니고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었죠. 어릴 때 이름은 궁복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 궁복은 굉장히 야망, 꿈이 컸던 것 같아요. 신라는 어차피 골품제 사회니까 골품귀족이 아니면 뜻을 펼칠 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찍이 이 궁복, 장보고는요, 당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당나라도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바로 군대, 이 군이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일찍 군부에 투신해서 활약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무령군 소장의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장보고는요, 이 당에서 신라에서 끌려온 많은 어떤 뭡니까? 이 노예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제 해적들의 시대거든요. 이 해적들은 무역선을 공격해서 물품을 약탈한다든가 또는 저 변방 마을, 섬 마을 이런 데를 뭡니까? 노략질을 해서 마을 주민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파는 일종의 이제 인신매매죠. 이런 활동을 당시 해적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신라인들이 이 해적들에 의해서 당으로 끌려와서 이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보고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걸 뭐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령군 소장의 벼슬을 때리치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경주에 가서 흥덕왕을 만나서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서남해 해적을 토벌하고 서남해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흥덕왕의 허락을 받아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 대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종횡무진하면서 이제 서남해 들끓고 있던 해적을 소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보고는요, 그 뒤로 한 20, 30년 가까이 일본과 신라, 당을 연결하는 그 국제무역, 해상무역을 주름 잡았죠. 사실, 이 장보고 집단이 신라와 일본, 당을 연결한 이렇게 해상무역을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주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지리적 이점도 있었지만 신라인들의 아주 뛰어난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일본하고는 말할 수도 없이 이제 차이가 컸고요. 그다음 이제 당과 견주어도 신라인들의 어떤 배 만드는 기술은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라 조정에서 이게 왕위 다툼, 권력 다툼이 벌어져서 흥덕왕 사후에 이제 희강왕이 왕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김우징이 밀려나자 이 김우징이 청해진에 있는 장보고를 찾아와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김우징은 장보고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죠. 나를 도와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준다면 내 아들의 부인으로, 즉내 며느리로 당신 딸을 삼겠다. 내 뒤를 이어서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당신은 왕의 장인이 되는 거다. 라는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죠. 이때 마침 신라에서는 경주에서는 김명이란 귀족이 이 희강왕을 죽이고 왕이 돼요. 이게 이제 민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때 찬스다 해서 이제 이 김우진과 장보고가 군대를 몰고 가서 이 민애왕을 내쫓고 이 김우진이 신라의 45번째 임금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신무왕이죠. 즉 장보고가 신라의 왕위 쟁탈전에 자, 개입을 한 셈이죠. 자, 근데 이 신무왕은 6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무왕의 아들이었던 문성왕이 왕이 돼요. 장보고는 당연히 이 신무왕, 김우징이 했던 약속을 지켜라.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할 거냐. 내 딸을 왕비로 삼아달라. 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장보고 힘이 워낙 크니까 신라의 귀족들도 상당히 이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보고는 골품 귀족이 아니니까 이 신라 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보고는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험악했죠.
그러자 신라 귀족들은 아주 비겁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장보고의 옛 부하였던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수를 해서 이 염장을 보내서 연애 자리, 파티 자리에서 이 염장이 장보고를 암살하게 됩니다. 장보고가 죽고 나서 신라 조정은 이 청해진을 파하고 없애버리고 이 청해진 사람들은 지금의 김제 벽골군으로 전부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자, 이 장보고가 죽으면서 20, 30년 동안 서남의 무역을 주름잡았던 이 청해진은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렸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라 하대, 이 일본과 신라, 당을 연결하는 국제무역으로 번성했던 장보고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